일단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께 고백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어제 새벽에 모르고 저 10만원치 더 긁었거든요. 근데 라바가 떴어요. 돈가스 떠가지고 아씨. 아씨 업그레이드 할게요. 라바 3렙 됐어요. 라바 3렙 됐어요. 와 큰일 났어요. 라바 3렙 말이 안 됩니다. 아 보도 모르게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 할게요. 호그라이더가 전설 정도 오니까 안 먹히더라. 이거에다 우주비행선 있잖아요. 어디 갔냐? 이거 해골비행선 되게 고급 리니지더라. 알고 보니 되게 고급이던데요? 컨셉 잘 잡아야 돼. 되게 무거워요 지금. 도끼맨 빼고. 아니야 도끼맨이 아니라 수비로 쓸 거니까 아처나 내가 보기에는 아처도 수비도 좋긴 한데 얼음버프 써도 수비용이고. 자이언트 뺄겠습니다. 자이언트 빼고 자이언트 대신 뭐 들어야 되나? 수비용으로 될 것들. 그렇지 일렙법사 같은 것도 괜찮죠. 자이언트가 쓰느니 타워도 스무스한데요. 미니언 빼 미니언 팩을 빼버리고 타워 더 할게요. 타워 타워에서 제일 효율 좋은 게 뭐야?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무겁긴 한데 근데 원래 무거울 수밖에 없어. 지금 라바 드래곤이 들어가서 예 라바운드가 들어가서 해골 비행선 빼라고? 해골 비행선이랑 라바랑 들어가면 애들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아. 난 한번 해보자. 해보면서 내가 이제 체감해 봐야죠. 오 게임 할 줄 아네 이 새끼. 뭐냐 이 새끼? 반사격이야? 고아이네. 물량 존나 들어오고 있죠? 아 수셌다 형. 존나 말렸다 진짜. 시간 1분 33초. 고광로 존나 뽑아대네. 아 존나 안 좋은 것 같아. 존나 나한테 존나 안 좋은 것 같아. 아 만든 거 제작했어. 내가 나한테 나 뭐 피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최악인데 나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야야 이게 뭐냐? 아니 뭐야? 쟤 왜 이렇게 오감마가 많아? 내가 뭐 원래 덱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아 십새끼 존나 잘하네 근데? 아 나랑은 안 맞는데 라바를 뽑지도 않았어 이번 판. 어느 정도 점수대에서 먹히는 그게 있는데 아 이러면 안될 것 같아요. 상대 랭커라고요? 무슨 랭커? 2900으로 떨어질 듯. 아 이거 손도 대면 안되겠는데요? 내 사랑 피카 넣겠습니다. 피카가 바바한테도 좀 버티고
도끼맨. 파벌이 슬슬쩍 좋긴 좋은데. 딱 내가 원래 이거 쓰거든요? 딱 이거 쓰거든요? 원래 평균이 맨 나와야 되죠? 피카 대신 발키리 넣으라고? 피카가 붙으면 좆빠져. 얘들아, 무시하면 안 돼. 아, 내가 쓰는 거 보고 말해. 얘들아, 간다. 일렙법사 대신에 미니언 패거리 넣을게요. 야, 미니언 패거리 말고 좀 가벼운 거 그냥 미니언 쓸까? 강미니언 어디냐? 얘는 가벼워서 쓰는 거다. 에? 감전이나 통나무? 잠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9 그래 좀 가볍다. 아, 이게 현질러다. 스파키가 또 씨. 정말 좀 뒤졌어 스파키 때문에. 야, 피카 맷집이 존나 세긴 센 거야. 나 앞라인 정리하고 피카 맷집 봐. 세 방을 맞았어. 야, 미니언 패거리 쓸 거 아니야. 야, 실화냐? 아니, 휘볼럭 보소, 게임. 바바리안 지렸네? 얼법 뽑았어야 됐어 방금 전에. 얼법 아, 최악인데요 지금. 미니언 패거리를 쓰는 게 낫겠다. 너무 라인 클리어가 안 좋아. 졌는데 갚았기 때문에. 컹스 하죠? 그냥 피바리 뽑아. 잘 걷어냈어 그래도. 1분인데 내가 돌기 위해서 막 죽을 게 없네 지금. 아, 한 대도 못 때리는 거 실화냐? 산타님, 그렇지 않으면 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건 관종이라는 거예요. 에, 나가, 저 나갈 테니까 말려주세요. 그건 관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미니언 패거리 쓰는 게 훨씬 낫겠다. 내가 3300인가까지 갔었거든요. 3200몇인가? 나랑 맞는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판은 좀 버리고요. 아, 이 판은 좀 버리고요. 통담은 정말 필요하죠. 점수 떨어져 올라왔네? 어렵게 올라왔는데? 얘보다는 미니언 패거리가 20배는 나은 것 같고. 라인 클리어에서 하나만 쓰자 이거. 아니 근데 프린스는 솔직히 말해서 프린스 저 5짜리거든요? 아 솔직히 바바리안이 훨씬 나아요. 솔직히 맞잖아. 푸바코 한번 가요? 프린스 안 먹혀. 프린스 원래 분노랑 좀 조합이 돼야죠. 바바리안 애들이 뛰어보자 한번. 간만에 한번 바로 띄울게요. 머리 위에 미니언 패거리. 좋다. 이거 갔으면 좋될 뻔했다. 후박금이라니. 맷집은 좋아.
오 이거 오 괜찮은데? 미니언 패거리가 진짜 좋다니까. 프린스 그래도 이럴까 하는데요? 괜찮았어 괜찮았어. 잘하고 있어. 아 미니언이 진짜 좋더라고. 둘 다 싹 다 쳐내. 좋다야. 맷집이 존나 세요. 맷집이 존나 쳐서 맷빵 버텨요 프린스가. 그렇지 이거 많이 본다. 좋아 좋아. 한방에 안죽죠? 랩발 지렸죠? 프린스 뛰어갑니다. 프린스 뛰어갑니다. 막으려고 해골병 나오겠죠? 대기해주는거죠? 아 예측샷 날렸는데 뛰어 뛰어. 성공적이죠? 랩발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랩발 절대 아닙니다. 미니언 패거리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요. 상당히 거슬린다. 예. 아니 스리슨 쪽 엄청 때렸어. 아우씨 뭐 낼지 모를 때는. 아 광부시 어그로 끌기. 일단 수비 위주로 갈게요. 정말 미안한데 잡으려면 피카 잠깐만요. 잠깐만요. 데미지거든요. 빠꿈 뛰어라. 다 먹다 이거. 부셔. 상대도 지금 할게 없어가지고 후바꿈 부셨죠 지금? 개조셨죠? 개조셨죠 지금? 방심하다가 죽됐죠 지금? 방심하다가 터져버렸죠? 원래 나도 요즘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이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이 수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하나 터트리면 원래 존나 수비만 해야 돼. 우리 게임 자체가 이건 내가 못한 거야. 아 이건 내가 못한 거야. 이게 원래 욕심내가지고 다 때려 부시려고 하잖아 상대편 거. 웬만해서 내가 보기엔 하나 부셨으면은 웬만한 좀 수비 위주로 가야 돼. 이건 내가 좀 심했어. 이건 내가 좀 못한 거야. 이건 내가 좀 특별하게 못한 케이스야. 괜히 밀어붙이려다가 수비형 배치했을 때 되는데 막 괜히 막 중간부터 놓고. 잘 봐요 이번엔 좀 막판 제대로 갈게요. 랩발로 버텨냈지? 아마 해골병사 같은 애 나올 거예요. 쿠크 나왔네. 계속 보내면 짜증나죠. 나무톱까지 썼죠. 자 피카에다가 어우 화살 한 방이네. 그걸 때렸어요. 이득 개이득 봤죠? 여기서 원래 버틸 필요가 없어. 낼 필요가 없죠. 그냥 버텨. 왜 안 돼? 범치 겁나 예쁘네. 피카가 맷집이 지대로야. 어? 지금 이건 복귀맨보다는 무조건. 아 미니언 패거리. 아 잘못 봤네. 잘못 걸렸네. 얼버까지만 잡아보자. 괜찮다. 한 대? 두 대? 이득 봤죠? 이득 봤. 깔끔하죠? 바로 앞에서 프린트 뽑아주면서 애초에 잘라버려. 뛰어 푸바꿈 뛰어. 쟤도 지금 막장이에요. 지금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쟤도 이득 겁내 많이 봤어.
일단 피크 하나 하면은 끝나죠. 6팀째는 도끼맨을 뽑아야죠. 레벨 1짜리 법사는 아무것도 못 껴. 야, 방금 뭐냐? 감전이냐? 금리 쎄네? 일단 연장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방을 걸리네. 무사히 한방을. 아, 한 7천에 좀 내야 돼요. 이게 중기충전들이 필요하긴 필요해. 그래서 호브라이더라든지 월법도 존나 해자인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게 마법사인데 맷집이 존나 쎄, 맷집이. 됐다, 이제 못 막을 거야, 아마. 이제 아마 못 막을 거야. 미니언팩으로 쓰고, 화살 날라오겠지, 뻔하죠? 화살 날라올 거 뻔하죠? 안 봐도 뻔하죠? 아, 좀 죽어라, 새끼야, 좀. 적당히. 아, 이게 무슨 것 같은데. 아, 존나 빡치네, 아. 아, 내가 보기에는 돌격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 프린스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 아니, 파벌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프린스는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피카랑 도끼맨이랑 같이 쓰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야, 얼굴이 싸긴 싸다. 2짜리면은 괜찮다. 프린스 대신에 내가 보기엔 무조건 바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바바. 아니, 바바리안이 진짜 개가. 이게 만피 상태로 타워 붙으면 타워 터지거든요? 얼굴이 싼 맛이 있네, 확실히. 저 왜 이렇게 많이 쓰나 했다. 가격값 하네. 미니언 패거리가 바바를 존나 잘 잡아요. 아, 이거 좀 아깝다. 좋아요. 이제 모았다가 바바리안 한번 뛰어볼게요. 바바의 통나무니까. 바바의 통나무. 아니, 바바 뛰게 시키고 통나무로 바로 통나무 던지면 될 것 같은데. 너 그쪽 부셔라. 가만히 없으니까. 해골병사 나올지도 몰라. 그렇지,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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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뻔하죠? 지금껏 중에서 나한테 괜히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이걸 미니언즈로 막으면 돼요. 미니언즈로. 얼굴이 싼 맛이 있네요. 되게. 저기다 무거운 거 뽑았죠? 잘 가고, 친구들. 부실라면 부셔, 이 새끼. 음식 날아간다, 이 새끼. 아. 설마 이걸, 아니 이걸 내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졌다 이 새끼야.
아 이게 그러니까 얼고 그러니까 좀 내가 보기엔 되게 확실히 가볍긴 가봐야 돼. 무거운 거 쓰면은 두 개 같이 못 써. 자 잘했어요. 다시 3천 국어지. 확실히 되게 가벼워야 돼. 흥 도끼맨 존나 부담스럽네요.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한 방에 안 죽어 당황해 버렸죠. 아마 너 이제 해골 병사 개이득 봤어요. 오른쪽 타워 10창 났어 지금. 10창 났어 10창 났어. 흉방로 위치는 그거예요. 그냥 방어 목적이었어. 이번엔 날아서 갑니다. 후미 도끼맨은 최악에서. 와 도끼맨 씨. 얼굴 뽑고 얼굴이랑 얼음마프 둘 다 맷집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아 원래 지금 플랫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한데 골드가 없어서. 가바 뛰면은 아마 정신 못 차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뭔가 어그로 끌어서 막고 싶겠죠? 못 끼면 정신 못 차려. 바바한테 걸리면은 잘가 멀리 안 나가네. 한대 어? 아 한대 졌나 아까지 콩나무 굴리고 바로 미니언즈 갔다 얘들아 미니언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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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 막네. 디패스 지렸네 진짜. 모두 잘 막어. 오 잠깐만요. 와 잠깐만요. 저 못 부셔. 와 이거? 존나 많네. 와 잠깐만요. 오늘 새벽에 잠깐 킨 거예요. 플래시랑 오늘 한 시간 있었는데. 야 도끼맨 필수네. 애들 다 들고 있네. 야 같이 맞춰주면 그냥 이득이지 뭐. 이러면 정말 많이 이득이고. 기도 많이 봤다. 밀페르노 존나 세?
가발이 한번 띄워볼게요. 아니 그리고 얼벅보다 저 있죠? 일반 영웅카드 저 새끼가 더 좋은 것 같아. 개사기요? 저 새끼 개사기요? 개사기. 아니 저 빠이에 쓰는 새끼 있죠? 존나 센 것 같아. 아 뭐야? 잠깐만요. 뭔가 좀 갑자기 물려들어온 느낌인데? 잠깐만 이거 실화냐? 이 새끼 죽어. 본진 털어버린다. 기회는 하나밖에 없다. 본진 털어. 그냥 본진 털어. 본진 털어. 본진 털어. 아, 나 무조건 이길 걸 해내겠는데.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만 현질러가 아니야. 상대편도 존나 있어요. 이 미친놈. 그러니까 쟤네들도 자기가 원하는 카드들을, 자기가 잘 나온 카드들 되게 밀어붙인단 말이야.